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강의 초에 드렸던 삶과 죽음의 실체가 없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 거 짧은 거 실체가 없어요. 긴 거 짧은 거 알죠? 큰 방 작은 방, 아름다움 추함도. 근데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살아 있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살아 있을까요? 왜? 왜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언제가 죽겠죠. 왜 죽을까요? 왜? 죽음이 왜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러니까 수행자가 되신 동기가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는데 그걸 드디어 깨달으십니다. 알아요. 왜 죽음이 있는지. 뭘까요? 왜 죽음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나는 살아있고 언제가 죽을 것이다. 나는 없었는데 지금 태어났다.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속에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없었어요. 생각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아, 없었어요. 죽은 다음에 없어질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돌아온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그대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고 죽은 다음에 없어질 거예요. 그건 지금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기 전과 죽음 후에 무에 비교해서 지금은 있다,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유자입니다. 유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체험을 한번 보세요. 체험을 갖다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없었던 걸 체험한 적이 있어요? 할 수 없죠. 죽은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죽음 후에 무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지금도 유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를 체험해야지만 체험의 차원에서 이건 유의 체험인데 무를 체험한 적이 없고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살아있다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할 것도요. 그러니까 살았다 이런 말은 못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생각은. 그래서 이제 그 삶과 죽음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논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 그 관념 가지고 논파하는 거 하나만 제가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토끼 풀 거북이 털 얘기했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토각 그다음에 구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털 토끼 풀처럼 머릿속에서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은 실제 있어야지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 죽을까? 근데 없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고민 못하죠.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범위에서 해방된다는 그 이치가 바로 이렇게 중간학적인 통설을 통해서 삶, 죽음의 실체가 마치 큰 방, 작은 방처럼 비교를 통해서 발생한 거지 원래 없는 거구나, 실제 세계에는. 이걸 알므로써 이제 그런 종교적 철학적 범위이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공성과 중두와 유연기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은 모든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거다 저거다 크다 작다 들어가는 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중도입니다. 중도. 공이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이제 의미가 발생할 때는 다 비교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기입니다. 의존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방에 의존해서 작은 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 유연기, 중도가 다 이제 세상 만사가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발생했다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인데 이 이치를 알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절대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